오우, 득템. 득템. 네, 형, 나 지금 몇 마리야, 벌써. 뭐 하는 거야? 잘 잡네? 그럼, 나 토첸이야! 나는 개첸이야. 니가 하면 나도 한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채식 방송 도찐 개찜 브라더스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개찜성 집 앞에 있는 앞산? 앞산에 있는 개울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개울가에서 민물가재를 잡아서 마라룽샷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마라룽샷 발음이 잘 안 돼. 일단 편의상 마라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이 한겨울에도 민물가재가 잘 잡힐지 같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고고! 찐!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왜 출주할 때마다 날씨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키친서 어디 갔어? 벌써 잡고 있어요, 저기서. 일단 많이 잡아볼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우비를 입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요원들 같아요. 아, 무슨 뭐 잡았어? 잡았습니다. 와우. 자, 일단 오랜만에 보는 저희 또 민물 가재. 여기 겨울잠 자고 있었는지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귀여워. 자, 한 마리 득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개울가에 와가지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물장구도 치고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저희가 영상 촬영하면서 오지만은 그때의 추억이 좀 새록새록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재는 이런 돌을 뒤집어 보면은 이 밑에 한두 마리씩 숨어있어요. 깨친성 이거 뒤집어봐. 없을 것 같은데? 있지. 네. 없잖아. 잘못 뒤집었네. 오, 한 마리 있다. 여기 있다. 아니야, 북방상의 개구리잖아. 아, 그래? 개구리야? 응. 비가 오네. 두 마리나 있네. 북방상 개구리 한번 찾아온 손님 한번 보여주시죠. 새끼 북방상 개구리인데 이건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잡으면 벌금형이에요. 얼마죠? 2,000만 원이었던가? 2,000만 원. 돈 있어? 빨리 풀어줘. 빨리. 돌도 덮어줘. 그렇지. 여러분, 2,000만 원짜리 개구리 한번 구경 잠깐 했습니다. 작업도 막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돌 그냥 하나 가벼운 거 뒤집어 보고 한참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물 가셔야지. 네, 잡았네요. 아, 너무 섭기다. 아, 살려주자. 일단은 잡아놓고 네. 좀 이따가 한 번에 그럴까? 여러분, 기어치 먹겠대요. 지금 생각보다 가재가 너무 많이 안 잡히고 있어서 저도 지금 좀 거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잡아서 꼭 먹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거들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또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거미. 거미 같아요. 다리 8개 달리면 다 거미 아니야? 보이시죠? 얘한테 물리면 스파이더맨으로 되는 겁니까? 뭐. 겁이 있어요. 와, 핸드폰 떨고 했네. 있지? 오호, 봐봐. 큰 거 하나 들어갔다니까. 기가 막혀, 그냥. 그러니까 좀 실력이 그래. 있네. 그럼. 여러분, 제가 잡은 거. 요건 제 겁니다. 요거 그 마크 하나 이렇게 해놔. 이렇게. 아이고,
네. 아우, 너무 직관하다. 오우, 득템. 득템. 네, 이것도 작진 않습니다. 꽤 큽니다. 오, 이뻐. 이따 맛있게 냠냠 합시다. 들어가. 형, 나 지금 몇 마리야 벌써? 뭐하고? 잘 잡네? 그럼! 나 토첸이야! 나는 괜찮이야. 아, 잡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걸 만 타고 해야 될지 일단 잠시 뒤에 저희가 수확물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확물 보여드릴게요. 네. 요만큼 잡았습니다. 요만큼. 몇 마리 정도 될까요? 개체에서? 한, 크기 상관없이 하면 한 20마리 이상 될 것 같아요. 20마리 이상. 네. 그래도 열심히 잡았어요, 나름. 한 마리 도망간다. 이게 제일 큰 거죠? 네. 요거는 제 거. 일단은 20마리 이상은 되는데, 너무 작은 것들은 살려주고, 몇 마리 안 되더라도 저희가 큰 것만 좀 마라롱을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빨리 다 도망. 자, 살려주세요. 이렇게 조그만한 가재들은 바로 살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살려주고 갑시다 우리. 네. 어둑어둑 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비는 그냥 종일 오네 그냥. 살려줬나요? 네, 살려줬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이동을 해서 개친삼 집에서 맛있게 마라롱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 마라 롱샷 보여주시죠. 크으, 진짜 기가 막히다. 이게 비주얼이 저희가 식당에서 나온 것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봤거든요. 진짜 색깔 이쁘죠. 어우, 근데 좀 매콤해. 원래 마라 롱샷이 마라 롱샷 마라 롱샷가 마라가 원래 중국 향신료 이름이래요. 그리고 이 민물가재를 샤오롱샤라고 하는데 요거를 마라 향신료에다가 섞었다고 해가지고 마라롱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라가 절일마에 매울 날 해가지고 그만큼 절일 정도로 맵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우. 나름 또 공부했지. 아까 찾아봤구만. 일단 빨리 먹자. 자, 일단은 매우니까 우리 맥주 한잔 먼저 국가싱에 놓고 짠한 마시죠. 짠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합니다. 찐! 찐! 또 여러분, 저희가 또 이 양은 얼마 안 돼도 같이 해야 될 것도 같이 하고 또 하자는 주의라서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통째로? 통째로 먹어도 되는데, 그냥 딱딱할 수 있으니까 나는. 보통 까가지고 먹는 거야. 까서 먹어. 먼저 대가리를 쪼개고. 언제 깎게요? 자,
와, 나 너무 우리나라 민물가재는 작아서 사실 너무 먹자기 없다. 여러분 이게 껍질째 먹자, 껍질째. 나름 큰 거를 잡았는데 이거를 진짜 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손톱만큼 나와요, 손톱만큼. 네. 확실히 맛소. 향이 맛소. 향이 맛소. 독특하네 향이. 매운 향이 그냥 톡 쏘는 느낌? 입맛이 도네. 여러분 굉장히 좀 싸움을 잘해질 것 같은 맛이에요. 무슨 맛이야 그게? 갑자기 장춘이 된 것 같은데. 그럼 나 도춘이야. 나는 개첸이야. 개첸. 개첸 좀 웃기다. 개첸이래요. 진짜 일단 양념을 가재보다 더 많이 올렸거든요. 양념 너무 많이 남았어. 이렇게 해갖고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먹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빈 찐. 야, 이게 짭짤하면서도 그냥 매콤하면서도, 야, 이게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 진짜. 기가 막히다. 내 한 마리? 마지막? 응. 키친서 많이 고생했으니까, 한 마리 양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홉 마리의, 마라롱을 먹어봤습니다. 마라롱샷! 저희, 그래도, 나름, 색다른 메뉴 오늘 한번 도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영상 좀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중에도, 좋은, 즐거운, 신나는, 맛있는 영상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염! 형수님 김치찌개 좀 해주세요!